자, 계속해서 수상자 한 분을 더 소개해드려야죠. 예, 먼저 이 수상자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분을 소개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아, 그러고 보니까 태균 씨하고도 인연이 깊은데요? 예, 그렇습니다.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이분의 곡으로 활동을 한 적도 있고요. 아, 개인적으로도 이분의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. 네, 저도요.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많은 여자분들이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울고 웃었을 것 같은데요.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? 자, 일단 화면으로 이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. 화면 주세요. 예, 바로 발표하겠습니다. 2010 엠넷이 선택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, 이번 수상자는 프로듀서 방시혁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프로듀서 방시혁 씨는 총 맞은 것처럼 심장이 없어, 내 귀의 캔디, 죽어도 못 보내 등을 연속 히트시키며 많은 가수들을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실력자로 불리는데요. 오늘은 본인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셨네요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와, 좋네요. 저 잠깐만요. 사진 좀 찍고. 감사합니다. 여기 돼요? 우리도 같이 찍으면 되나? 아, 예. 아, 제가 요즘 미투데이랑 트위터랑 SNS에 되게 빠져있어요.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도 저한테 미투데이 친구나 팔로우 해주시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. 아, 좀 길게 얘기할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음악계가 되게 안 좋아서 많이 슬펐어요.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음악을 시작했던 건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, 왜 내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나, 이런 것들이 너무 기분이 안 좋다가, 사실 오늘 안 건 아니잖아요.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. 이 20명에 들어갔다고.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이 보상받은 것 같아요. 정말 옛날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텐데 음악 프로듀서가 20대한테 아이콘 20명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게 너무 기뻤고요. 그래서 좀 고맙다는 말을 길게 하고 싶어요. 우선 저한테 이런 영광을 주신 엠넷 너무 고맙고요. 그 다음에 프로듀서는 사실 가수를 잘 만나야 돼요. 그래서 제 노래를 불러줬던 모든 가수들, 특히 저한테 이렇게 늦게 다시 제2의 전성기를 열어주신 백지영 씨, 그 다음에 제 멜로디의 그 대변자 에이트,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식구가 돼서 대한민국 최고 가수가 돼준 2AM, 그 다음에 이제 곧 앨범이 나와요. 여러분 모두 한 장씩 사셔야 되는데 임정희 씨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요. 아, 그 다음에 이제 스승 박진영 씨가 있어서 오늘의 프로듀서 방시혁이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제 음악을 현실에 구현시켜주는 제 파트너, 지금 저기서 보고 있을 텐데 원더키드 김태윤 씨,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최유정, 최영곤 씨, 이하 빅히트 식구들,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 당시에는 리스키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고 도와주셨던 부모님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!